이곳은 아파사리크라비 리조트 앞에 모습입니다. 아파사리크라비 리조트는 최근에 오픈했죠. 자, 이 아파사리 크라비 리조트 아우낭은 최근에 오픈했고요. 주변에는 크고 작은 호텔이 15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이들 호텔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샵들이 있습니다. 자, 리조트에서 좌측으로 디바나 플라자 아우랑 크라비 리조트 방향으로 대략 150m 쯤에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자, 그곳부터 상가가 대략 500m 정도 이어집니다. 자, 이 상가 구역은 크고 작은 호텔 15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런드리 서비스샵이 많습니다. 10여 곳이 넘어가고요. 여행사도 많습니다. 로컬 레스토랑도 많고요. 로컬 마사지샵도 많습니다. 따라서 돌아다녀 보면 식사할 곳도 많고요. 마사지 즐길 곳도 많고 또뭐 여행객들이 필요하는 환전소 등 다양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변에 상점들은 어떠한 상점들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kg에 40바시입니다. 자, 이제 안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라마다 바이 윈담 아우랑 리조트 입구입니다. 자, 라마다 바이 윈담 리조트는 최근에 오픈했죠. 자, 이곳은 호텔이 많이 있는 골목입니다. 자, 골목 끝에는 디바나 플라자 크라비 아우랑 리조트가 있고요. 또요 조금만 더 나가면은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센타라 안다데비 리조트, 또 아난타 브린 리조트 등이 위치합니다. 이 골목에는 크고 작은 호텔이 10개 이상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가 발달해 있습니다. 자, 라마다 바이 윈담 아우랑 리조트 바로 앞에는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븐일레븐이 있어서 매우 편리하죠. 그 세븐일레븐 우측에는 세계은행에서 운영하는 ATM 기계가 있습니다. 시안 커머셜 뱅크, 크렁스리, TTB가 있죠. 자, 이곳에는 로컬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끄라비는 인도 사람들이 또 많이 여행 오는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인도 요리 레스토랑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자, 태국 요리, 또 그리고 이탈리아 요리, 스파게티나 피자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태국 요리 어제 가격을 보니까 비싸지 않습니다. 이 골목은 대체로 저렴합니다. 150바 전후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할랄 요리 해가지고 이슬람 요리들이 있습니다. 자, 마사지 샵도 여러 곳이 있는데요. 마사지 샵은 1시간에 300바시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골목 안쪽에도 또 크고 작은 호텔이 있죠. 그래서 이 호텔들을 상대로 하는 레스토랑, 런드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런드리 서비스는 1kg에 40바시입니다. 그리고 다림질하면 60바시고요. 빨리 이렇게 말려서 해주는 것은 80바, 100바시입니다. 자, 여행사고요. 자, 여기는 로띠 가게가 이렇게 하나의 상점처럼 운영합니다. 자, 길거리 행상 롯데는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뭐 20바, 30바 사는데요. 이렇게 임대료를 내는 경우는 보통 50바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자, 볼까요? 자, 길거리 행상의 롯데야 이렇게 점포 임대료 내는 롯데 가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점은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코끼리 바지 등 다양한 태국 전통 옷을 살수 있는 잡화점이 있고요. 여기도 잡화점이 있습니다. 자, 곳곳에 환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행사가 있죠. 자, 왼쪽에는 센타라 안다데비 리조트입니다. 센타라 안다데비 리조트. 센타라 안다데비 리조트 안에는 한국인들에게 또 널리 알려진 스파샵이 있습니다. 레치 릴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치 릴렉스 좀
남다른 마사지를 원하면 레츠릴렉스 가시면 됩니다. 자, 주변에는 런드리샵이 있습니다. 런드리샵 1kg에 40바시죠. 자, 그리고 인도 요리, 역시 여기도 인도 요리 점이 있고요. 자, 마사지 샵이 앞에 있습니다. 레이즈 데이즈 해가지고요. 마사지 샵이 있고. 자, 마사지 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마사지 샵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로컬 레스토랑, 이렇게 고급 레스토랑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프롬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그나마 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레스토랑입니다. 자, 피자가 360바시네요. 파타이 195바. 유럽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자, 호텔 내 레스토랑이죠. 자, 그리고 그 외에, 자, 여기 왼쪽엔 또 아난타브린 리조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숙박하게 될 호텔인데요. 그때 아난타브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할 것입니다. 자, 앞에는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자, 앞엔 또 요즘 한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레드 진저 호텔이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앞에 또 환전소가 세 곳이나 있네요. 블루타라 호텔이 있고요.